아이쿠 직원들 안녕, JJ입니다. 자, 요즘에 제가 리얼 리뷰를 하려고 뭐 SNS 광고를 서치해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자극적이고 이게 진짜로 된다고 싶은 광고들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반면에 해외 제품들이 직구매를 통해서 우리가 구매할 수 있게끔 아이디어 상품스러운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서 리얼 리뷰를 좋아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것도 좀 궁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와르르 시켰습니다. 근데 또 아무래도 해외 직구다 보니까 띄엄띄엄 하나씩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SNS에서 한 번씩은 보셨을 법한 아이템들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실제로 광고처럼 되는지 사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JTV 구독 플리즈. 자, 오늘 첫 번째로 리뷰를 해볼 아이템은 바로 요 녀석 민 티밀 이지캔 오프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모양인데 뭘 하는 거냐면은, 우리 캔으로 음료수 먹을 때 보통 어떻게 먹습니까? 이렇게 해서 치익 빡 하고 따가지고 구멍에서 나오는 음료수를 쭉쭉쭉쭉 빨아먹는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 저처럼 마실 때도 입 한 가득 그냥 꿀꺽꿀꺽 먹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되게 답답해요. 예, 근데 요 녀석을 사용을 하면은 요 동그란 부분이 전체가 열려서 이 알루미늄 캔을 컵처럼 사용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합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 본품이 14.99달러, 15,000원이 조금 넘는 그런 금액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배송비까지 붙어갖고 22점 얼마를 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 녀석이 얼마나 실용성이 있을지 또 많은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요게 열었다 닫으면은 이렇게 살짝씩 살짝씩 움직이거든요. 일단 열어서 따고 싶은 캔에다가 이렇게 딸깍 끼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무튼 누르면서 돌려주래요. 그러면은 열린다는데 되게 간편하게 열리던데 광고에서는. 야, 이게 야! 이 사용 방법이 잘못됐나? 난리가 났구만 아주. 끈적끈적 거릴 텐데 이거. 설명서를 다시 한번 제대로 숙지를 하고. 아, 여러 번 하라고. 다시 캔 위에다가 딸깍하고 끼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눌러주면은 다시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눌러주는 거. 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힘이 안 들어가는구나. 뭔가 되게 광고에서는 간편하게 나왔는데 한 번에 딸깍 되는 느낌은 아닙니다. 자, 한번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잘렸어요. 보면은 구조가 캔 뚜껑이 여기다 껴지면은 요 동그란 녀석들이 돌아가면서 요 알루미늄을 잘라내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알루미늄 가루들이 살짝살짝 위에 떠있어요. 이걸 그냥 먹기는 애매해 보입니다. 요거를 버리고 그리고 그냥 컵으로만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 이틀째 실패. 자, 3트는 일단 좀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빈 캔으로 한 번 더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려. 힘이! 아야!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잘못 가면은 여기 알루미늄 보이시죠? 요런 날들. 입술 닿고 이러면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일단은 쉽지는 않은 도전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다시 덮고 광고에서 나온 것처럼 새끼손가락 쪽으로 눌러서. 어우씨, 야, 캔 다 찌그러져. 지금 잘린 것 같긴 하거든요? 아, 근데 이게 안 딸려 나와. 뭔가 덜렁덜렁 남아있어 위에. 아, 또 알루미늄 가루들이 실처럼 있습니다. 알루미늄 가루 위에 거 이렇게 떠내고. 되게 번거로워. 지금 이렇게 내가 잘못 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시원하게 들어오는 건 좋아요. 제가 봉봉을 준비해왔는데 이게 봉봉 먹을 때 이게 진짜로 광고에서처럼 되면은 알갱이 시원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자,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씨, 뭐야 이게. 역시나 이것도 알루미늄 이 가루들이 둥둥 떠다니고 이거 위험합니다. 이거 제 생각인데 결국에는 이렇게 캔 위에 여기 있잖아요, 요 은색 부분을 통째로 뭔가 떨어뜨려내는 그런 아이템이라면은 진짜로 안심하고 그냥 뽑아서 먹는 그런 느낌이 날 수가 있겠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를 잘라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알루미늄 가루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을 뿐더러 굉장히 좀 위험할 수가 있고 그냥 음료는 컵에 따라서 먹는 게 제일 깔끔한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잠깐만, 내가 못하는 걸 수 있어. 아씨,
손 끈적하고 테이블 다 더러워지고 음료 다 버리고 광고대로 안 된다. 뭔 짓거리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There's no way in hell I'm opening up a really good beer. 이거 해외 리뷰어들이 사용하는 걸 봐도 제대로 열리는 영상이 없어요. 이래서 물건을 살 때는 리뷰를 한번 보고 사는 게 나. 여러분들은 지금 JJ를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괜찮습니다. 하지 마세요. 자, 오늘의 두 번째 아이템입니다. 그냥 봤을 때는 일반적인 선글라스처럼 보이는데 제가 이걸 왜 샀냐면은 예전에 조금 안 좋은 기억이 좀 떠올라서.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이제 마술사로 활동을 했을 때 막 바다 같은 데 자주 놀러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제트스키를 이제 친구랑 같이 탔는데 친구가 운전을 너무 막 몰아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선글라스 케빈 클라인 거 17만원짜리 이렇게 꼽아놨다가 바다에 한번 빠졌는데 선글라스가 폭 떨어졌어요. 17만원 증발 요랬던 사건이 있어가지고 요런 선글라스라면 괜찮지 않을까. 이게 어떤 거냐면요, 자, 선글라스인데 얘가 요렇게 접혀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팔에다가 탁 차면은 잘 떨어지네. 그러면 주머니에 놓으면 되겠네요. 예. 이게 엄청나게 세게 하면은 떨어지는데 기본적인 그냥 엔간한 충격에는 아따가. 아무튼 요렇게 하면은 여기에 걸었을 때보다는 잊어버릴 염려가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간편할 것 같아서 했고요. 일단은 선글라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햇빛을 얼마나 차단시켜주냐 뭐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제가 이거를 확인시켜드릴 방법이 없고요. 일단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광고를 보고 이렇게 쓰면은 아니 이게 뭐 어떻게 이게 고정이 돼 하는데 이걸 누르면 되니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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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글라스를 이렇게 쓴 상태로 막 비보잉도 하고 러닝도 하고 뭐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머리를 실컷 흔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돼야죠. 이거 보통 그래요. 뭐 비보잉 할 때는 솔직히 머리가 이렇게 흔들 이러면 안 돼.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는데 문제가 없는지 뭐 그 정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딸깍. 요 정도면 움직이면 괜찮아. 그냥 일반 선글라스랑 비슷하게 고정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달리기를 해보고 달리기 정도도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 그래도 괜찮냐? 그리고 레이니즘을 해도 버티고 버티고 비춘 정도는 된다. 그러니까 달리기 할 때 정도 쓰기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 끝나고 이렇게 접어가지고 탁 간편하게 복원할 수 있는. 그리고 광고 보니까 캐리어 같은 데 손잡이에다가도 이렇게 여행용으로는 되게 간편하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짝 단점이 있다면 이게 여성분들이나 머리가 긴 남성분들이 쓰기에는 여기가 가려지니까 괜찮은데 뭔가 머리가 짧으신 분들이 그냥 이걸 이렇게 했을 때는 뭐 폐가 조금 좀 볼품이 없긴 한데 근데 간편하게 그냥 가지고 다니기에는 좋은데 가격이 30.88유로예요 그냥 우리 돈으로 했을 때 4만원이 넘는 돈이에요. 그 돈의 값어치를 하느냐는 선글라스 치고는 또 볼품은 없어. 근데 실용성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광고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비보잉을 해제끼면 이렇게 돼. 가격은 조금 있는 것 같다. 그런 선글라스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세 번째 아이템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이거는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제보를 해주셨어요. 아니, 깨진 유리가 있는데 요것만 바르면 깨진 유리가 마법처럼 아무 일도 없던 듯이 복원이 된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산 가장 큰 이유가 제 핸드폰이 여기가 지금 작살이 나 있는 상태인데 깨진 핸드폰 액정도 요것만 뿌려주면 그 나노 기술로 인해서 새 것처럼 복원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또 가격이 나쁘지 않아요. 얼마인지 알아요? 뭐 하나야 14,000원 정도 하는 그런 금액에 12.몇 달러였습니다. 저렴한 금액에 그렇게 유리를 때울 수 있다면은 그래도 쓸만한 제품인 것 같아서 일단 근데 뭐 되나 안 되나 해봐야 알겠지만 오늘 그 아이템들이 다 괜찮진 않았거든요. 예, 그러면 안 됐어. 아, 근데 이거 설명서를 보니까 광고에서는 그냥 뿌리기만 하면 바로 굳어갖고 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UV 라이트라 그러나? 그거를 좀 쬐줘야 되네요. 이건 여기서 하면 안 되겠는데? 네, 여보세요? 정민아, 너네 사무실에 그 레진 굳히는 그 뭐라 그러냐? 아, UV 정화기 있죠? 그거 좀 쓰러 가도 돼? 예? 아, 오케이 오케이. 광고에서는 뭔가 그냥 쏘기만 하면 바로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의 광고였는데 과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일단은 사용 설명서에 있는 대로 손으로 깨끗하게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액체를 뿌리라고 돼 있거든요. 광고에서처럼 금이 마법같이 사라질지. 이게 몇 터지나? 광고에서는 애플워치 막 와그작 다 깨져있는 그것도 복원하는 것처럼 나왔거든요? 지금 엄청 뿌리고 있어요? 안 돼! 안 되잖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 씨. 스며들질 않는데? 지금 일단 광고에서 나온 그 비주얼은 되질 않는다. 근데 광고에서 핸드폰 된다 그래서 샀는데 씨. 네, 일단 이렇게 해놓고 부서진 자국들이 사라지면은 이 필름을 씌우래요. 사라져야 말이지. 뭐 요대로 일단 덮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된다 그래도 지금 이 과정 자체가 전혀 광고처럼 간단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야, 이거 보세요, 여러분. 자, 이런 식으로 UV 경화기를 만들었대요. 자, 이거를 씌워놓고 한 10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시 11분입니다. 잠시 후. 현재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네, 한참 더 지나고 지금 왔거든요. 자, 요 녀석을 벗겨서 이제 설명서에 있는 대로. 여기 잘 안 뜯어질 건가? 잘 뜯어지는데? 싸늘하다. 설명서에는요, 필름을 뜯을 거면은 칼로 긁어내라고 했는데 긁어낼 필요가 없는데 이거? 붙지도 않았어? 이게 뭐야? 이거 칼 필요해? 아, 필요하구나. 자, 그리고 화면을 켜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그대로야. 그 뭐 하나도 나아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안 되나 봐요. 광고처럼 그냥 바로 사라지는 그런 느낌은 없었다. 그러니까 광고대로 안 된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일반 유리에다가 한 번 더 추가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유리가 멀쩡한 게 있는데 동생이 안 쓴다 그래서 이거 한번 깨볼게요. 금만 딱 가면 좋은데. 오, 이렇게 금이 간 이런 유리. 과연 광고에서처럼 유리가 아무런 일이 없던 듯이 다시 붙을지. 가자. 오, 이건 된다. 이건 좀 없어지네. 이거는 조금 선이 좀 연해지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대로 그 위에다가. 지금 시각이 10시 20분. 한 15분 정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잠시 후. 자, 현재 시각은 10시 38분입니다. 지금 한 18분 정도 자외선을 쬐줬고요. 떼보겠습니다. 오, 얘는 완전히 붙었어. 이거 긁어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선이 확실히 아까 처음보다는 많이 옅어졌어요. 네, 이렇긴 한데 그러니까 이 각도에서는 선이 잘 보이는데 요 각도에서는 여러분 보시죠? 네, 뭔가 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요런 정도의 느낌으로 광고를 제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광고에서처럼 아예 사라지는 정도는 아니었다! 제가 이거 실험을 하면서 이거 왜 이렇게 안 되지? 하고서 인터넷에다가 유리 복원 치니까 우리나라 제품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가격도 뭐 4-5천원이면 사니까, 우리나라 게 더 저렴하니까 국내에서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 한 것보다야 나으니까. 네, 오늘은 이렇게 JJ의 리얼 리뷰에서 SNS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 해외 아이템들을 몇 개 모아서 이렇게 리뷰를 해봤습니다. 사실 그 기존에 제가 사서 리뷰를 했던 그런 제품들과 솔직히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오늘 뭐 일주일을 넘게 배송을 기다려가지고 리뷰를 하는데 참 아쉬움이 많이 났네요. 네, 그러면은 더욱더 신박한 광고에 신박한 제품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군들 안녕히 계시겠습니다.